네, 마지막 일정으로 중국 충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정부 청사를 찾아서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천민월 충칭시 당서기와는 이 광복군 총사령부 복원사업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밤 귀국합니다. 충칭에서 신정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충칭의 임시정부 청사에서 김구 선생 흉상에 헌화하고 묵념했습니다.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절이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우리는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건국의 시작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이를 언급해 야권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천민월 충칭시 당서기와 오찬을 함께하며 광복군 총사령부 복원사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충칭시 정부가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 보호관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천서기는 한국 기업 진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틀 전 한중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문 대통령에게 옥으로 만든 바둑판과 바둑알을 선물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용복 선생의 서화 작품과 자신을 잊어서 운명의 중국어판을 전달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중 문화교류의 밤 행사에서 나란히 공연도 관람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3박 4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오늘 밤 귀국합니다. 충칭에서 TV조선 신정훈입니다.